안녕하세요, 치복입니다. 자, 오늘은 얼마 전 라이트 헤비급 통합 세계 챔피언에 오른 아르투르 베테르비에프 선수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비볼 선수와 시합에서 2대0 판정승을 따내며 4대2구 통합 세계 챔피언을 달성하였는데요. 베테르비에프 선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아르투르 베테르비에프, 39세 오소독스로 현 라이트 헤비급 4대2구 통합 세계 챔피언이며 21승 20KO, KO율은 95%에 달합니다. 아마추어 업적으로는 2007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라이트 헤비급 은메달, 2008년 월드컵과 2009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2006년과 10년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2012년 올림픽에서 헤비급 8강에 진출했었습니다. 현 헤비급 통합 세계 챔피언인 알렉산더 오식 선수와 아마추어 시절 시합에서 두 번 패한 바 있지만 라이트 바디 타격으로 오식 선수를 다운시킨 적도 있습니다. 베테르비에프 선수는 300전이나 되는 아마추어 경기를 치렀으며 총 295승 5패를 기록했습니다. 아마추어 생활을 청산하고 프로로 전향하며 2013년 6월에 프로 데뷔하여 21승 중 20승을 KO로 승리하였으며 8경기 제외하면 5라운드 안에 초반 KO승을 거두었습니다. 유일하게 KO시키지 못한 시합은 최근 10월 4대2구 라이트 헤비급 통합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드미트리 비볼 선수와 시합이었고 그 시합은 정말 화끈하고 멋진 시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이겼다고 해도 말 못할 시합이었고 베테르비에프 선수의 시합을 보면 정말 빠꾸 없고 클린치 없는 화끈한 타격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스타일에 주먹 횟수도 굉장히 많은 데다 펀치가 너무 강해서 맞다가 골병 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맞다가 버티고 버티면 끝에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는 핵주먹 같은 펀치로 체형을 보면 복싱에 적합한 체격이고 근력운동과 어떤 훈련을 하는지 보면 정말 복싱에 필요한 근육과 체력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압축된 근육 같은 중량급인데도 크다는 느낌보다는 탄탄해 보이며 다른 선수들과 몸을 비교해보면 체격과 라인이 달라 보이고 헬스 몸이 아닌 마치 이소룡 같은 몸에 탄탄한 근육, 정말 복싱에 적합한 근육처럼 누가 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베테르비에프 선수, 카넬로 알바레즈 선수와 시합도 한번 매치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